오늘은 사이드 커터 노루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루발과 오보록 할 원단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사이드 커터 노루발을 보시면 바늘잡이 대부분에 걸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노루발 잡이가 찝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봉하실 때 지그재그 제봉이 순간적으로 당겨지는 것을 막아주는 철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잘라주는 칼 부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노루발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노루발잡이 레버를 눌러 노루발을 제거해 주시고 사이드커터 노루발을 바늘잡이 대에 끼워주시면서 노루발 잡이로 찝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단의 오버록 할 부분을 5cm 정도 잘라주시고요. 오버록 할 면을 왼쪽에 잘려져 나갈 원단을 오른쪽에 위치하고 오버록 할 원단을 노루발 칼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곳 끝이 칼 있는 부분까지 가도록 깊숙이 원단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버록 스티치 제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실 장력을 3.5 정도로 낮추고 제봉을 하시면 사이드 커터 노루발이 원단을 잘라주면서 뒤쪽에 오버록을 하게 됩니다. 윗실 장력 조절을 3.5 정도로 낮추시고 제봉을 시작하시면 사이드 커터 노루발의 칼날 부분이 원단을 잘라주면서 오버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